저부터 할까요? 일단 좀 제가 못해서 진판이 하나 있어서 되게 좀 속도 많이 상했고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래도 팀원들이 잘 해주고 저도 그거 보고 제가 봐서 더 열심히 해서 잘 됐던 것 같아요. 되게 힘든 경기도 좀 있었는데 그래도 한끗 싸움에서 저희가 이겨가지고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저희가 시간을 되게 오래 소모했는데 떨어졌으면 되게 안타까울 것 같아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올라가서 되게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최우범 감독 사퇴 이후 이제 주영달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 하고 있잖아요. 지금 조금 달라진 점은 뭔지 좀 얘기해 줄 수 있나요? 나한테 좀. 일단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사건이 있었던 뒤로 그냥 저희도 그냥 어쨌든 저희 일단 할 거에 집중하고 그냥 감독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똑같이 그냥 열심히 연습했었던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뭐라 해야 되지? 연습할 때 집중 안 된 적도 조금 있었는데 그래도 주영달 코치님이 멘탈 케어를 너무 잘해주시고 선수들끼리도 잘 뭉쳐가지고 저희끼리 되게 잘 해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네. 저희 선수들도 다 그냥 좀 힘들긴 했지만 다 서로서로 다 똘똘 뭉치면서 열심히 해서 잘 만들어낸 것 같아요. 어제 SK팀들이 다 떨어지면서 사실 좀 부담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어땠어요? 사실 부담감은 없었고 그냥 저희가 연습한 거, 보여준 거 다 보여주고 확실하게 싸우자 하면서 이야기 많이 했어서 부담감도 없었고 불안한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부담감 같은 건 없었고 저희만 잘하자는 생각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좀 부담감 그런 거 없이 그냥 똑같이 BD 선수 말대로 저희만 잘하자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. 경기력이 막 올라온 것 같은데 LCK 준우승 이후 좀 달라지려고 한 점이 있나요? 일단 챔피언 같은 것도 좀 좋아보이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연습도 많이 했고 이제 싸움 같은 것도 그냥 상대를 눈 마주치면 그냥 바로 그냥 두들겨 패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. 약간 최혁이 형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되게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난전 위주로 되게 하면은 잘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공격적으로 다 같이 플레이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뱀픽풀이나 아니면 인게임에서도 다 주도적으로 하려는 게 되게 인상 깊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좋은 것 같아요. 첫 경기에서 드래곤 엑스한테 패배한 뒤에 다시 만났잖아요. 네. 어떤 피드백이 있었어요? 어떻게 하자는 거? 사실 이제 제가 그 디아이스전 때 원맨쇼로 해서 졌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냥 저희가 이길 경기라고 다 같이 생각하고 있었어가지고 그냥 저만 잘하자는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솔직히 실력을 저희가 더 잘한다라고 다 같이 생각하고 있어서 그렇게 크게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약간 첫 경기 영상도 저희가 많이 유리했었어가지고 저희만 실수 안 하면 이긴다 이런 얘기가 오갔었던 것 같아요. 일단
졌을 때 오브젝트에서 싸움이 많이 망가졌어가지고 그런 점에서 좀 더 주의하자고 피드백했던 것 같아요. 4강에서 올라가시면은 타비 스포츠랑 붙게 될 텐데 어제 경기 보면서 좀 어떻게 느끼셨는지요? 되게 피지컬도 게임 많이 한다고 느꼈고 되게 다 선수 하나하나 다 엄청 피지컬도 좋고 다 잘한다는 느낌 많이 받았고 저희 팀이랑도 되게 비슷한 느낌 받아서 저희도 그냥 열심히 한 대로 그냥 똑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도 경기 봤을 때 되게 개개인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준 것 같아서 저희 원래 하던 대로 막 싸우고 그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TS가 약간 저희 팀 스타일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아마 한번 라인전에서 좀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타이브레이커 연결할 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1, 2보다 한 경기만 하는 3위가 좀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선수분들의 의견이 좀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사실 그냥 제 개인적으로는 뭐가 됐든 그냥 1위로 진출하고 싶었어가지고 이렇게 타이브레이커 할 때 1, 2를 이렇게 경기한 게 저는 좀 마음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하는 건 상관없는데 내일 바로 경기가 앞에 있는 경기가 좀 빠르다고 생각해서 만약 경기가 늦게 끝나는 팀들은 좀 힘들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네, 저도 1등 하는 거에 의미를 두는 것도 있겠지만 장기전으로 바라보게 되면 내일 일정에 지장이 갈 수 있어서 그것도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. 이제 준결승부터 1세트 블라인드 픽으로 좀 진행이 되는데 이게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수들 의견 좀 듣고 싶거든요. 잘하면은 이제 미러전도 나올 수 있고 이제 각 라인마다 OP 챔피언들 갖고 이제 경기를 할 거라서 좀 확실히 실력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날 것 같아요. 블라인드 픽 같은 경우는. 약간 TS도 마찬가지로 자신도 있고 제일 좋은 조합으로 가져올 것 같아서 저희도 비슷한 생각 가지고 준비할 것 같아요. 서로 준비한 거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확실한 건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그 MSC 요번에 이제 첫 참가인데 좀 경기를 치러 보니까 좀 어떤 느낌인가요? 어떤 데인 것 같고 일단 경기가 빨리 끝나는 만큼 하루하루가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좀 빡센 느낌도 있는데 어쨌든 경기를 이겨서 얻어가는 건 많은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. 약간 LPL 팀들이랑 연습할 때도 치고받고 싸웠는데 대회에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대회에서도 비슷한 구도가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. 약간 서머 시작 전에 몸풀기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빈픽 정리나 챔피언 티어 정리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영향은 있는 것 같아요. 뱀픽 정리 얘기해서 하는 말인데 그 이지리를 상대로 야라가스 조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야라가스 조합을 꺼냈잖아요. 근데 T1이랑 다르게 그 바텀에 아펠리오스를 꺼내서 조금 더 딜적인 부분을 보완을 했는데 야라가스 조합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되게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어쨌든 LCK 팀들이 거의 많이 썼잖아요. 야라가스 바텀을. 근데 대회를 보니까 이제 결국 이지한테 지는 분이 많이 나와서 저도 야라가스 연습을 되게 많이 했는데 좀 불안한 감도 있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고 충분히 그냥 바로 다음 경기에서 쓸 수 있는 픽이라 생각해서 안 좋은 픽이라 생각 안 하고 되게 좀 좋은 픽이라고 생각해요. 야라가스 픽 자체는 바텀에 쓰는 것도 저도 약간 미드 정글이랑 바텀 둘 다 수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고 생각해서
계속 괜찮은 픽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두 챔피언이 세트로 싸움 가능할 수 있는 점에서 벤픽에서 가져오는 이 점이 좀 좋은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서 아마 팀 색깔마다 다르다 생각하고 있어요. 질문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한 번 해볼게요. 저희가 어쨌든 조일리로 가게 됐는데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할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. 오늘 다행히 올라갔는데 더 생각 많이 해서 결승까지 올라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일단 뭐 장기전 같은 느낌도 있고 짧게 끝나는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일단 대회이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더 열심히 해서 우승까지 바라보도록 해보겠습니다.